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61일째 제가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6조 필사를 하게 됩니다. 40분부터 필사를 할 거고요. 잠시 숨도 풀고 차도 마시고 여유를 한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어제 아침부터 비가 계속 막 추적추적 그러다가 오후 돼서 또 막 쏟아지고 저녁 때는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기상을 4시 32분에 하는데 그때도 일어나 보니까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축하고 습해서 온몸에 그냥 막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갖고 한여름 속에 있다는 걸 실감을 했는데요. 여름 들어서 이렇게 좀 어두운 밖이 어두운 풍경이 있었던 게 아주 드물었는데 오늘이 그러네요. 굉장히 어둡고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올 거라고 해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날은 기분이 좀 막 마음대로 날뛰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좀 할 일을 오늘 좀 집중해서 할 일을 적어놓고 그거에 좀 몰두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역행자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읽는데 며칠이 걸렸고 거기에서 소개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집중해서 할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이 방송하는 책상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막 노트들과 책들과 막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 있어서 이 역행자라는 책 뒤에 보면 이 저자가 나를 역행자로 만들어준 책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권이고 본문 중에서 또 이분이 읽었다고 하는 책이 하나, 둘, 셋, 모두 24권이네요. 그리고 이 저자가 욕망의 북카페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필독서들이 좀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고 하려고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가 읽었던 책을 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리스트를 공개해 준 것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이 저자, 자청이라는 이 저자의 그 유튜브를 보면 책을 어떻게 자기가 읽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까지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링크를 좀 걸어 놓을까요? 링크 자청님 책 읽기. 자신이 그 책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자신의 그 레벨에 맞춰서 책을 고르는 법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제 자신의 수준을 좀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최근 들어 읽은 책 중에 저에게 지금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네, 40분이 지나서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새소리를, 비가 오지만 새소리를 저희는 배경음악으로 두고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분 43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저는 147조까지 오늘 넘어갔습니다. 필수한 부분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느라고 시간이 아까 지나간 것도 모르고 3분 40몇 초 남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캐서린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필상글 나누기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읽은 부분을 이렇게 복기하듯이 제가 한번더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그걸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왜 이렇게 푹 빠져서 읽었냐면, 이 2돌 지난 아기가 할머니가 오니까 선물, 민들레, 민들레 하면서 이제 그 단추만한, 그 단추구멍에 딱 꽂힐 만한 그 작은 꽃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주고도, 단추구멍에 꽂았는데도 아기가 이게 흡족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낑낑대가지고 빼가지고 이 할머니 코에 막 들이미는 거예요. 이 작은 꽃을 냄새를 맡으라고. 그런데 이 제가 오늘 이제 체크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녀석이 꽃을 보고 좋아할 때마다 가까이 데리고 가 냄새를 맡게 해주었더니 그걸 나에게 다시 갚으려는 것 같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아이한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그거를 아이들은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계속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는 많은 것들이 비단 아이한테만 해주는 이런 거 말고요. 서로 연인끼리, 부부끼리, 친구끼리, 자매끼리,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주도해서, 주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이 물소리 어디서 나지?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가거나, 이리 와,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계곡이 있는 곳에 가서 막 물소리를 직접 듣는 거죠. 그런 아주 작은 행동들. 지금 이 꽃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꽃을 코에다가 갖다 대고 맡아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작은 아이 두 돌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돌 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행동이었을 거 아니에요. 1년 사이에. 아니면 1년이 아니어도 되겠죠. 몇달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같은 행동들이 이 아이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거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돌된 아이가 만약에 말을 할수 있다고 하면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겠죠. 나 저번에 할머니가 그렇게 꽃 보고 같이 냄새 맡고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꽃을 따니까 할머니 생각이 났고, 할머니가 이 냄새를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두 돌은.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건데, 너무 웃긴 거는 이 민들레꽃이 워낙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 향이. 그래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이 박완서 작가가 아기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어떤 표정을 짓나 보고 있으니까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황홀한 신용을 하신 거예요. 아기 보라고. 그러니까는 아기도 막 이제 막 이마를 부딪히면서 와가지고 다 같이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가 떠오르니까 쓰는 내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하도 열심히 냄새를 맡았더니 플레임 비슷한 깊고 구수한 내음도 풍겨왔대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꿀샘은 있다는 그런 거를 적으셨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이 작은 10분 동안에 쓰는 부분을 되게 작은 이게 분량이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필사할 때 정말 자신이 되게 행복하게 읽었던 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행복을 다시 계속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제가 6시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다 쓰고 나면 지금 제가 원래 쓰던 책 있잖아요. 보고 쓴 책. 그거는 다른 곳으로 보낼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쓴 책이 생겼으니까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명히 또 다시 볼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누구라도 볼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빨간 색연필로 표시한 부분을 누군가는 또 읽으면서 되게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만의 다른 체크 방식이 또 있겠죠. 제가 꽂힌 그런 문구가 아닌 그 사람만이 또 재밌게 읽은 문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통째로 필사하는 게 저도 아, 이게 힘들다. 그래서 두 권 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6시까지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좀 조금 환해졌습니다. 새롭게 한 주, 그리고 오늘은 8월이 새로 시작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1년에 많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저처럼 중간 점검, 내가 올해 이 8월부터 12월까지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통째로 필사하는 거 다음 책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좀 축축하고 습하지만 좀 뽀송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8월 2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